정갈. 정유정. 아. 화성도 정갈이다. 아, 이 선생님. 여기 금성이 사랑스러운 별인데 여기에 뭐 스콜피오 가시가 돋쳤어.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을 해주려고 오는데 그 고슴도치에 바, 그 저기 있잖아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안아주려고 딱 하는데 가시를 딱. 그러니까 금성도 마찬가지로 그 양자리처럼 이 스콜피오도 지금 화성이죠. 양자리처럼 외로운 별이에요. 그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잖아요. 금성 양자리예요. 금성 양자리예요? 여기 양자리 많아요. 갑옷을 입고 있다. 갑옷을 입고 있다. 여기는요 갑옷에 봐요. 가시가 있어. 갑옷에 옆에 저승사자가 붙어 있어. 갑옷에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러 가는데 떡하니 저승사자 붙어 있으니까 뒤로 가야지 어떻게. 양자리보다 더 심해. 무서운 별이에요. 가시가 돋쳐 있고. 왜냐면 그 저기 스콜피오 자체가 이렇게 가시를 쏘죠. 근데 여기 명왕성 얼마나 무서운 별이에요. 근데 한번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착해요. 질투해요. 못 받잖아. 그리고 굉장히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나만을. 상대방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 그 천칭자리들은 누구나 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천칭자리 남편과 이 스콜피오 정갈자리 부인이 있는데 같이 뷔페를 갔어.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데 천칭자리 남편이 다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챙겨 막 가져가지고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그런데 정갈자리는 말은 못해요. 속으로 이제 저기에 가시가 이제 슬슬 나와. 나와가지고 말은 안 해. 절대로 말 안 해요. 자기가 불편한 거를 상대방한테 표출하지 않아. 왜? 이게 비밀의 별자리잖아요. 비밀의 별자리니까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가시가 언제 나오겠어? 집에 가서 나오죠. 그렇지. 그거를 눈치 없이 그 부인의 성향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가시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힘들지. 관계성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양자리 같은 경우는 말을 하죠. 양자리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 왜 그런 행동했냐고 싸워서라도 얘기해요. 가서 자기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정갈자리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러는 거야. 눈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해봐. 그러면 갔다 오면 날마다 싸우는 거였어. 우리 이제는. 다시는 이제 모임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 나갈 수 있어. 그게 이제 요 별자리예요. 근데 여기 질투는 나의 그 힘이에요. 정갈자리의 성향이 그래요. 질투가 있어요. 질투. 스콜피오에 빛나는 금성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진실. 진실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특히 스콜피오들은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잘 캐치해요. 통찰력이 있거든요 이분들. 그 있잖아 여자들은 감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스콜피오는 더 감이 강해요. 보다 순수한 것,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에 사랑을 느끼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이야말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겉만 화려한 물건과 모조물 가짜 싫어해요. 네,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작아 선물하면 안 돼. 차라리 모조품 말고요 그냥 다른 거 좀 저렴하더라도 그거 선물해 줘. 액세서리도 그래서 이런 이미테이션 안 줘. 네. 다 진짜. 네, 진짜를 하지 가짜 안 해요. 예를 들면 생명의 신비를 아니, 느끼게 하는 일. 스키도 시원해요. 네? 스와로브스키도 왼쪽에 네. 좋았다는 사람인데 그게 14, 18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만 비싸고. 명백한 진실의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로 이게 사랑의 별이니까 누군가를 만났어.
만났는데 계속 이제 느낌으로 금방 알거든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그 사람 조용히 딱 끊어버려요. 어, 제거하지. 제거의 별이잖아, 이게. 그러고 나서 요 별이 뭐예요?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별이죠. 내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진실이야말로 아름다움을 하잖아. 거짓말 하는 거를 빨리 캐치한다는 거지. 거짓말 하는 별을 안 좋아한다. 그게 이제 요 별인 거예요. 그래서 스콜피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말을 못해. 얘. 얘 때문에. 아는 척은 못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짓을 하는데 남들은 또 모르잖아. 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막 안 됐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게 아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제 좋게 보는데 나 혼자 얘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요. 스콜피오들이 정말 희한해요. 귀여워. 나는 보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으려고 그래. 그런데 또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보여버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쑥 한 바퀴 도는데 다른 사람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이 스콜피오는요. 안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나는 제발 안 보고 싶어. 근데 희한하게 스콜피오는 그 순간 포착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본인 자체는. 나는 안 보고 싶어. 나 이제 지금부터는 안 보고 말 안 할래. 차라리 안 보면은 괜찮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싶은데도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스콜피오. 신기하죠. 스콜피오들은 그게 있어요. 강렬하고 극단적인 체험을 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황소자리들은요 아름다운 걸 사랑해. 예를 들어서 우리 휴먼 드라마 좋아해요. 황소자리들은 이 스콜피오의 반대가 그쪽이죠. 황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인 거 그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스콜피오들은요 우리 보통 보면 귀신 영화 그 뭐 드라큘라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야 아주 강렬한 거 있잖아 좀비 영화 요즘에 이런 거를 좋아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안 좋아해요. 원래는 그런 거를 두려워해. 그런데 요거를 다 몸소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체험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걸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렬함을 좋아해. 그러면 황소자리들이 이해가 안 가지. 그리고 치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치장하는 거. 선생님 치장하는 거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치장하는 거요? 예, 예. 꾸미는 거. 꾸미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명품을 좋아한다. 명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에 봐 이제. 여기 금성 리브라는 가짜를 해도 진짜 같아. 이 사람들은 이 몸 그 저기 딱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우아함이 돋보여요. 왜? 귀부인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저승사자라 그랬잖아. 자기가 아무리 비싼 거를 해도 사람들이 이거 비싼 거야?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짝퉁을 갖느니 그냥 시장에서 만 원짜리를 주의해. 맞아 맞아.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요. 맞아요. 운명적인 사랑을. 그래서 하리케 본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변해요. 네,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인한 상대를 좋아해요. 강인한 사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다 좋아해? 돈 많은 남자는? 돈 많은 남자 좋아하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를 만나서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 사람은 뭐야 그럼? 이제 그 사람 차트를 봐야지. 그래서 저는 남자가 돈 많은 걸 안 좋아해요. 제가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리다니까요. 제가 생각이. 원래 그 돈이 많은 사람은요 여자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컨트롤이 잘 돼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이 안 되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요거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돈은 많았어. 언제 돈이 없어질지도 봐야지.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많아서 그 오는 유혹 있잖아. 우리 보면 유혹 다 들어오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죠. 그러면 몇 대가 잘 사는 집은 뭐예요? 몇 대가 잘 사는지? 뭐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뭐 우리는 네. 몇 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했겠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이쪽에 이제 저기 하는데 정말 그 한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유혹이 막 들어와. 천왕성이 들어와가지고 유혹이 들어와 있어. 한 그 저기 오래 전부터. 근데 계속 그 요즘에 지금 그 천왕성 현재 리턴 중이거든요. 현재 트랜짓에서 리턴 중이에요. 그런데 리턴 중이니까 현재 어느 영역이 있었든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그게 언제 오냐면 내년 1월 달에 와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문제성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별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우리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돼. 그런데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조심하냐. 요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그 선생님 이제 4번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데 천왕성이 나를 뒤흔들고 있어. 그러면 유혹이 어디서 들어오냐?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때 유혹이 들어온다. 근데 진짜로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진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는 거. 어머, 선생님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우리 집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현재 지금 그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인데 알고서 대처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가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르고 했으면 연말이고 하니까 뭐 어때? 그냥 밥 한 끼라도 먹으면 그게 뭐 내가 뭐 저기 죄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이때쯤 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그게 이렇게 딱 진짜로 지금 시기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전화 뭐 전부 메일 전부 차단. 진짜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그 저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유혹,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근데 4번 하우스니까 내 가정을 흔드는 거잖아요. 내 가정 흔드는 거야. 그리고 4번이 심리의 하우스거든요. 4번 하우스가. 그러니까 내 심리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니까 또 거기다 천왕성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때? 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세 번, 네 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그런데 어떤 자리냐? 그분이 금성 양자리예요. 금성 양자리. 지를 수 있는 거지. 양자리니까. 지를 수 있는 건데 이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알고서 대처하면은요, 이렇게 내가 이미 올 거는 오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행동 액션을 취하냐 안 취하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아유 이것쯤이야 라고 한 것들이 큰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